꼼꼼하게 작업되고 퀄리티 있게 먼지가 거의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시공이 된 토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피피에프 시공을 하면은 이렇게 광빨이 엄청나죠. 미친 광빨, 이런 광빨을 자랑하고요. PPF 필름의 장점, 스크래치 복원력, 초발수력, 편리한 세차 등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들은 모든 필름이 다 있는 장점이고요. 지금 시공된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필름, 나노피전 필름 같은 경우는 시공되어 있는 필름 표면에 이물질, 오염물질, 새똥, 벌똥, 파리똥 등등 자 이런 이물질들이 묻었을 때 필름에 파고들지가 않습니다. 필름 표면에 묻어있다가 세차하면 다 지워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에요.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겠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탈거한 거 딱 한 가지, 포르쉐 파나메라 GTS 엠블럼만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.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졌죠. 저 엠블럼 외에는 아무것도 탈거하지 않고 시공을 한 거예요. 도어 쪽은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시공한 거죠. 필름이 시공된 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입니다. 얼마나 안쪽까지 말아놓고 작업을 하냐. 그리고 가장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위, 사이드미러. 자,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끝부분에 지렁이 자국이라든지 이 필름 안에 본드층이 밀리는 자국이라든지 자, 이런 그 안 좋은 자국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얼만큼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좌우하는 거고요. 본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끈 라인 부분, 끝부분. 자,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깔끔하게 시공이 되는지. 엠블럼을 탈거 없이 시공했지만 이 엠블럼 안쪽까지 필름을 얼만큼 잘 말아놓고 시공을 했는지. 앞범퍼 쪽에 보시면은 안쪽 끝부위까지 끝부분까지 얼마나 필름을 잘 다 말아 넣었는지. 이 부분도 보시면은 안쪽까지 다 필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노피전 PPF 필름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시공점, 취급점, 대리점이 나와 있고요. 가까운 지역으로 예약하시고 시공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문의나 시공 예약은 1688-2526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무료 전화니까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시공된 포르쉐 파나메라 GTS 모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